헝그리의 TV. 정말 설 연휴 전에 이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한 1승 덕분에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승하고 있는 팀인데 저희가 딱히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좀 더 잘하는 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연습만 했을 뿐이에요. 이 세트 패배 요인은 그 다 보고도 잘리고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게임 진행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졌던 것 같아요. 3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뱀픽에서 아 이거 질리언 픽하면 무조건 이기겠다 무난하게만 가면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1레벨부터 이길 것 같은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바론 쪽에서 위기상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제 견제하면서 제가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바로 이제 텔레포트를 사용해서 이제 잘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다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막았던 것 같아요. 그 3용 싸움이었나? 그 용 싸움에서 이제 찬용이 형이 그레이브즈로 그 빅토르를 솔킬 내는 그 장면이 아마 명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해요. 분리할 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. 근데 그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게 오히려 게임을 더 빨리 끝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해요. 2세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세트 같은 경우도 좀 더 힘들게 이기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. 다음 경기든 다다음 경기든 상대가 누구든 그냥 좀 더 잘하는 팀이 되고 싶어서 잘하는 미드라이너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어떤 팀을 상대로 하든 그냥 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하면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다들 저를 응원해 주실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헝그리의 TV.